참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성체 성렬 개축일을 지내고 있는데 성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정된 성체 성사의 신비를 다시금 되새기고 묵상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성목요일, 또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심오한 성삼일의 파스카 신비를 짧은 기간 동안에 묵상하기에는 너무도 벅차서 오늘은 성목요일에 주님의 성체 성혈을, 그리고 9월 14일이죠. 9월 14일에는 성금요일의 십자가 현장에 대해서 따로 날을 정해두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성당에 와서 성사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 특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진 않았지만은 부속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천사의 빵, 길손의 음식, 자녀들의 참된 음식, 개에게는 주지 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나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수 없는 거죠. 또 아무나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가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형화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좀 무미건조하게 무감각하게 성체를 받아 모시기도 하고 또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토마사도처럼 그렇게 성체 성사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체에 대해서 신심을 갖게 된 제 체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강론을 할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천령 성체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이어가지고 성당에 가려면 이렇게 산을 하나 넘어서 가야 됐습니다. 1시간가량 걸렸는데 추운 겨울날, 여러 겨울방학 동안에 천령 성체 교리를 받는데 춥고 좀 가기 싫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천령 성체를 하면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열심히 교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리 때 배운 것을 어머니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교리 선생님께서는 제 병으로 성체를 모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설명을 해주셨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모시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오른손을 왼손 밑에 두고 성체를 왼손으로 바꾸는 아멘이라고 믿음 가득한 소리로 고백한 다음에 오른손으로 집어들고는 공손하게 입안에 넣어서는 씹지 말고 천천히 녹여서 모셔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드디어 긴 교리 시간이 끝나고 천령 성체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천령 성체를 했던 날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무 맛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복사를 이제 여러분들도 복사 쓰는 분들 계시는데 복사를 쓰면서 또 한 번 어리둥절했습니다. 성자기에 담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궁금해서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로 네 안에 들어옴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믿음이 더 깊어지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로 네 안에 들어옴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사실 제가 성체를 모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로운 것인지 느끼게 된 것은 1년 가까이 성체 미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군대 시절에 있었던 그 체험 때문에 더욱더 강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군대 그 사단의 성당이 사단 성당 하나밖에 없었는데 쫄병 때라서 성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연대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성당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때 그 성체를 모시면서 뜨거웠던 마음이 지금도 느껴질 만큼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어머니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믿음이 더 깊어지면, 더 간절해지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대로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옴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체 성사의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미사를 집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체와 성혈이 얼마나 감사롭고 소중한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듯합니다. 문득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 그것이 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난과 꾸중을 먹는 사람은 자신 안에 갇혀 비난과 꾸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랑과 격려를 먹고 사는 사람은 기쁨과 사랑 속에 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걱정과 불안 속에 살게 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랑과 나눔의 삶을 지향하며 평화 가운데 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은혜롭고 감사로운 일입니까? 빵과 포도주가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듯이 빵과 포도주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께서 우리 몸을 보시고 이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자주 성체를 영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성체 성사의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성체 성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미리 부서지는 아픔이 있죠. 포도주가 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포도가 으깨져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성체성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체를 영하기 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을 부릅니다. 이건 역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담긴 그 잔을 마시기 전에 우리도 희생으로 세상을 살리고 우리도 희생으로 사람을 살리는 피를 흘려야 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체를 분배할 때 분배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말할 때 정말 좀 더 자신 있게 아멘, 아멘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으면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계심을 참으로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 모시는 제가 당신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당신의 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부터 우리 거양 성체를 할 때 처음에 사제가 성체를 이렇게 들어올릴 때는 성체를 바라보면서 토마 사도의 신앙 고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혈을 이렇게 사제가 거양할 때는 내 마음속에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을 청하는 시간을 마음속으로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성체와 성혈의 그 깊은 심오한 신비가 우리 삶 속에 정말 깊이 스며드셔서 여러분들의 몸과 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